자, 그래서 can you imagine camels walking across a snowfield? 그래서 아니 눈밭에서 낙타 좀 상상이 되냐? It sounds strange, but this was probably normal sight million of years ago. 그래서 수백만 년 전에는 이제 뭐 그랬다 이런 거죠. Scientists recently discovered 발견했는데 the bones of ancient camels in the Arctic region of Canada. 그래서 북극 지방에 낙타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Apparently, this is where they lived long, long ag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쩌다가 사막으로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디야? 자, interestingly, similar camel bones have been found about 12,000 1,200 km to the south.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됐다는 얘기 나오고. This shows, 이것은 보여주는데, the species migrated south.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About 7 or 8 million years ago, they crossed from North America to Asia. 그래서 계속 이동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At the time, 그 당시에 two continents were connected.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they could simply walk across.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After a long journey, they eventually made their way to the desert region. 그래서 사막으로 도달하게 됐다. 낙타가 걸어서 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왔어요. The fact, the camel migrated, 동사죠. 자, suggest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its evolution may have been influenced. 이렇게 해서 may have, 이렇게 동사가 있지. More active than by dese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공부한 거거든, 얘들아? 자, 일단 이 문장의 동사부터 찾아야 될 테니까 지금 migrate라는 단어는 앞에 뭐가 있어? 대시 있으니까 이게 묶을 것이고,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지금 suggest 다음에 저 뭐야? may have been influenced는 동사가 뭐야? 연결장치가 뭐야? 대시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보인다 이거야, 그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서 끊으면 돼? 전치사인 den에서 끊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배웠던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조동사 have PP가 있었지.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알코올성 치매가 확실해. 그렇지? 다리 떠는 서연아? 오늘 콧물 나오네. 가정법도 있지만 뭐지? 소정아? 그렇지. 얘네들은 싹다 뭐야? 과거 시제고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 가정이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 뭐가 들어간다고? 어시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오케이? 그 중에 뭐가 있었어? may나 might, have, pp를 쓰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may의 뜻이 뭐야? 도윤아? 뭐라고? 이 자를 편집해가지고 엄마 보자. 혜민아, 메이 뜻이 뭐지? 은혜야? 서연아? 뭐뭐 일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야야야. 왜? 야, 님이라는 글자에 하나 붙이면 남이야. 그럼 님이랑 남이랑 똑같냐? 야, 이거 자, 이제 편집해서 엄마 보여줄까? 자, 얘는 뭐뭐 이었을 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닥쳐. 자, 뭐지? 기억한다면 다안 배웠대 이 새끼들 이거. 아, 나 죽겠네 이제. 하여튼 이그 교재 끝나가지고 이제 문법 외우기 시작해야 돼이 새끼들. 와, 이 아니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알차게 뭐야? 봐봐, 낙타가 이동했다는 사실은, 됐니? 낙타가 이동했다는 사실은, 자, 이 서제스트 있잖아, 서제스트 있잖아, 다 제시하다고 알고 있잖아, 그지? 서제스트 다음에 이렇게 서제스트 다음에 대시 이렇게 있으면 대시 있잖아 이렇게
제시하다 뜻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이쁘냐면 의미하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이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낙타가 이동했다는 사실은 의미한다. 근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어, 있어, 있어. 암시하다는 뜻이 있어, 암시하다. 암시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암시가 뭐지? 모르잖아. 어? 의미하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하다. 자, 그래서 의미한다. 그 진화가, 그 진화가 매의 피피인데 뭐가 붙어있어? 수동태가 붙어있지,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영향을 받았어. 뭐에 의해서? 북극에 의해서. 뭐보다? 사막에 의해서 보다. 됐니? 자. 다시요. 다시. 이제 수업 시간을 잘 들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 도윤이가 해볼 거야. 도윤아, 다시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아주 천천히 이쁘게 알아듣게 설명 잘했죠? 글쎄,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될까? 네, 처음부터요. 그 사실. 어떤 사실? 그 낙타가 이동했다는 사실은. 제안한다. 아우, 팍! 야! 이씨! 너 알츠하이머 맞아, 이 새끼. 의미한다고, 의미한다고, 의미한다. 의미한다. 뭐를? 암시한다. 아, 암시한다. 뭐를? 오, 쉣! 아, 혁명. 진화, 진화. 혁명, 이 새끼야? 그 진화가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 받은 거, 수동태, BPP. 아, 근데 진화가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극에 의해서 더 많이 사막보다. 낙타가 이주했다는 사실은 잠깐만요. 의미한다. 그 진화가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극에 의해서 더 많이 사막보다. 어, 좋아요. 자, 그래서 its hump would have allowed it to store food during the dark frozen winter months. 그래서 어, 그 혹이 어, 거의 혹이 음식 창고였어? 어, 몰랐네. 몰랐네. 나 그냥 그 혹이 진짜 혹인 줄 알았네. And its broad feet would have made it easier to walk across the snow without sinking it. 자, 이렇게. 네, 제가 잘 안 보여서. 네네. 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힘든 느낌인데. 네. 네. 이렇게 앞에서 해. 그러시죠. 어, 네. 자, 끊은 이유 설명해 줄게요. 동사 찾았고요. 항상 동사에 변형 표현이 있으면 끊어주는 거고, 전치사에서 끊었습니다. 자, 또 뭐가 나왔어? 조동사에 PP가 나와있지? 조동사 have pp 나와있지. 그러면 또 뭐야? 어자가 들어가는 거야. 이번엔 뭐야? 그러니까 우드의 pp는 이 정도의 응용력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드의 pp는 뜻이 뭐지? 아, 일단 우드를 모르시나요? 위에 잡아요. 뜻이요. 어, 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뭐뭐 했을 것이다. 또는 뭐뭐 이었을 것이다. 됐나? 자, 얘들아 봐봐. 졸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요 이슬 우리 옛날에 배웠어. 부정사일 때. 이걸 뭐라 한다? 가목적어라고 한다. 기억나? 좋아. 소정아 고마워. 자, 뭐가 있냐면 봐봐. 주어, 동사. 오케이? 동사 다음. 내가 지금 써주는 동사는 써주는 동사들은 아니야, 그럼 원래대로 생각할게.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들이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볼게. She made me
뭐라 할까? 좋아. upset. 아니야. 이렇게 쓰고 싶었던 아는 어우야. happy. 미안. 나 우리 아내한테 혼났지. 자,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 동사, 목적어, 형사 쓰인 거지, 그지? 맞아? 이런 구조로 쓰일 때,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요 목적어 자리에는 절대 투동사 원형을 쓰지 않아. 그냥 틀린 거야, 틀린 거. 그래서 어떻게 쓴다? 주어, 동사 다음에 yes을 is로 쓰고, 진짜 있었던 얘는 뒤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뭘 한다, 얘를? 얘를 가짜 목적어로 해서 가목적어. 얘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진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뭐를 to walk across를 가르치는 거야. 오케이? 얘를 좀 더 쉽게 만들었을 것이다. 됐나? 자, 됐나요? 간다 이제. It's broad feet. 그 넓은 발은 만들었을 것이다. 더 쉽게 뭐를 눈밭을 가로질러 걷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을 것이다. 뭐 없이 가라앉는 것 없이. 왜 가라앉는다 말을 속해서 눈도 푹 빠지잖아, 그지? 그런 얘기죠. 자, 빨리 써봐요. 뭐지? 다시요. 자, 그것의 넓은 발은 만들었을 것이다. 쉽게 뭐를 눈을 가로질러 걷는 것을 가라앉지 않고. 됐나요? 아주 이뻐요 우리 애기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마지막. 아 맞다, 마지막에 썼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혼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자, 와. 혼날만 하긴 했거든. 응. 아니, 30분 간격 오르지 마. 올 거면 한꺼번에 와. 자, of course. 자, 끝나겠지. These features were extremely useful when the camel switched to the desert habitat. 그렇죠? 자, 그러면 동사가 딱 두 개밖에 없다 이것이지. 응?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졸라게 유용했다. 오케이? 뭐 할 때? 낙타가 바꿨을 때. 어디로? 사막의 서식지로 바꿨을 때. 됐나? 스위치가 바꾸다는 뜻이니까. 아, 잘생긴 사람 처음 봐? 내 얼굴 감상하고 있는 거요. 자, 물론 이 특징들은 졸라게 유용했다. 또 거기다 또 써라, 졸라게라고. 어? 극토로. 자, 뭐 물론 이 특징들은 극도로 유용했다. 야, 지금 국어 시간이야? 뭐 했을 때? 낙타가 사막의 서식지로 바꿨을 때. 됐나? 사막의 서식지요? 사막 서식지. 자, 몇 번? 틀린 거. 이 특징이 먹었는데 이 특징이야. 먹었냐? 넓은 발과요. 넓은 발과. 혹이요. 혹. 써. 험프하고 브로드 핏. 브래드 피트가 아니고 브로드 핏. 브래드 피트 잘생겼어요? 아파 이 새끼. 브래드 피트 잘생겼어요? 아파 이 새끼야? 와, 무슨. 아니, 뭐, 진짜 막. 아우, 나 못해 먹. 얘가 눌렀어요, 저를. 아, 너무 아파요. 어머머. 자. 어디? Becoming. 자, 저기 봐. Becoming. 어디서 Becoming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찾아? When. 찾아. When. 아, 3번 얘기하면 되지. Becoming. 이거지, 이거. 네. 아니, 그. When. 아니, 아니. When. Making. When 마지막. 어? 썼어. 위치 졸라 많아. 어디 위치인지도 모르겠어. 자, 가자. Some trees live for thousands of years.
while some insects live for only a few hours. But every living organism will eventually blank, right? Well, a discovery in the Caribbean Sea has made scientists rethink the issue of mortality. 은혜야, 해석해봐. 네? 응? 캐러비안 바다의 저것이 또 다음 또 한 채 저거. 네 유일한 해점이 단어라고 마. 너 이거 발견. 과학자들이 어디 갔다고? 어디 갔어요? 잠깐만 저기 여기요. 과학자들 어디가? 어딘지 까먹었어요.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과학자들이? 아니 생각하게 만들었다. 모탈리티인 건지 모르겠고 이슈를. 모탈리티가 뭐야? 모탈리티. 이거 얘들아 죽을 운명도 있고 모텔러스 뭐 또 뭐 있어? 죽으면 피할 수 여기 나와 있어서 별로 차. 어. 아니 얘기들아 뭐 아니네? 잘못. 아 이걸 지금 내 거 들어 그냥. 어 봐봐. 자 죽을 운명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뜻이고 사실은 치명성이라는 뜻도 있고 사망률도 있습니다. 뜻이 되게 많고. 자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얘들아 아니 rethink도 동사긴 하잖아 그지 근데 내가 동사 표시 안 했잖아 왜 그런 거야 make가 뭐라서 사역 동사라서 얘가 지금 동사 원형에 쓰여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해볼게 자 캐리비안 바다에서의 어떤 발견이 천천히요 이 과학자들을 만들었어 과학자들이 뭐 하도록 만들었어 그 모탈리티, 그 죽을 운명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너무 빨랐어요. 자, 해봐봐, 얘들아.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니까 듣고 니네가 해석을 해놓을 수 있어야 느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봐봐. 캐리비안 바다에서의 발견이 과학자들이 이 죽을 운명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오케이? 자, 지금 쓰는 자세 되게 좋은데 내 거 그대로 쓰려고 하다 하지 말고 아 이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그치? 자 그랬다 이거야 The rare jellyfish species known as Turritopsis 어 이 새끼 might be able to blank forever 그렇죠? When other jellyfish finish reproducing they begin to die 어 그래? 해파리는 번식을 끝내면 죽어가냐? 안 죽는데요 어 but Turritopsis 뉴티세큘라 does something different after mating. It has an unusual process whereby its cells don't decay. Instead, they change back to their original form, becoming similar to what are known as stem cells. Wow! 진짜 신기한 새끼네. 자, 봐봐요. 동사가 지금 두 개 있는 건데 얘는 what이 있으니까 what이 있으니까 이만큼 what부터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겠다, 그지? 됐냐? 얘들아, what은 해서 어떻게 한다고? What? 무엇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그냥 cut 이렇게 써있어, cut.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known as 하면 뭐야? 뭐뭐로 알려진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지? cut.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ing 나왔어 쉼표 다음에 ing 뭐라고 이 ing 이거 분사 구문이라고 쉼표 다음에 ing 나온 분사 구문이고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뭐뭐 하면서로 하라고 됐나 대신에 그들은 change back 다시 바뀌어 뭐로 바뀌어 원래 형태로 다시 바뀐다 됐나 되면서 뭐가 되면서 비슷하게 되면서 뭐랑 비슷하게 돼? 줄기세포라고 알려진 것과 비슷하게 되면서 됐나? 다시 비슷하게 돼 어떤 것과
줄기세포로서 알려진 것과. 이렇게. 됐나요? 아, 하지 마, 하지 마. 됐어요? 됐지? 그다. 자 다음 these cells together 아홉 번째 줄 했고 그 다음에 these cells join together to form a polyp which is exactly that forms when a male jellyfish's sperm fuses with a female jellyfish's sac 됐나? In this sense 이런 측면에서 jellyfish is literally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야 it turns itself back into the baby instead of dying 와 진짜 신기하다.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거야. 이 위치는 어디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 문장. Amazingly, this cycle can repeat. Indefinitely, making this shellfish one of the most unique organisms on Earth. 이렇게 되지. 자 시켜보겠어 좀. 서현이 있고. 지금 해봐. 네? 해봐. 네. 어. 놀랍게도. 좋아요. 잠시만요. 그걸 안 봐도 되잖아. 네? 꼭 봐야 돼? 아니 안 보고 저 있잖아 그리고. 사이클은. 어. Can repeat 할 수 있다. 아니 잠시만 repeat가 뭐예요? 다음 이제 반복하다는 뜻이고 무기한으로 무기한으로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 영원히 근데 무기한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기 같은 말이야 제가 하면 안 될까? 네, 하세요. 자, make 다음에 명사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오케이? 이 명사 두 개가 같잖아? 그러면 얘를 뭐뭐로 만들다가 되고, 오케이? 이 명사 두 개가 다르면 얘에게 얘를 만들어 주다가 돼 해석이. 그러니까 making this jellyfish에서 끊어지는 거야. 근데 이 jellyfish하고 원어브랑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해파리를 이것 중에 하나로 만들면서라고 해석해줘야 돼. 오케이, 해볼게. 놀랍게도 이러한 사이클은 영원히 반복될 수 있다. 쉼표 다음에 ing 뭐라고? 분사구문이라고. 자, 분사구문이고, 그래서 만들면서 이 해파리를 지구상 가장 독특한 생명체 중에 하나로 만들면서 됐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 좋아요. 자, 그 다음 질문 2번 어법상 틀린 거 찾으면 됩니까? 자, 1번부터 5번 봅시다. 한번 쭉 볼게요.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자하와 답이 5번이죠? 답이 5번이죠? 맞나요? 5번 맞나요? 네. 자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동사부터 찾는 거야 동사부터 자, 이 문장 쭉 봤더니 뭐 쎄 어쩌죠 봤지만 자 봐봐 위치부터 보면 동사지 그지? 그럼 이 새끼 동사다 그지? 그럼 요것만 봐봐 요것만 자 form이라는 게 동사인데 자 form이라는 게 동사야 지금 form이라는 게 동사인데 앞에 지금 대시 쓰여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이 새끼는 딱 봐도 뭐냐?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겠다. 불완전한 문장, 그지? 요만큼은 불완전한 문장일 거야. 맞아? 자, 불완전한 문장일 때 요 앞에 있는 that은 뭐라고 말하지, 이걸? 관계 대명사라고 말하지. 근데 관계 대명사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관계 대명사는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선행사. 근데 그 문제가 되는 선행사가 안 보이네, 그지? 이 새끼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니, 그럼 불완전한 문장인데 선행사가 없을 때, 선행사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관계 대명사는 뭐다? was이다. 됐나? 다시, 불완전한 문장인데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관계 대명사가 바로 뭐다? was이다. 됐나? 그래서 was로 바꾸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끝났어요. 언 끝났어요? 알았어요. 기다려봐요. 보세요. 자, 한번 가볼게. 7? 여기 보이니? 여기? 요거 AA 지문 있어? 내가 할게. AA 지문. B 2, 4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네. 이게 아니라고? 네? 가정법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어? 다음 장. 없네요. 자, 10번 없어? 2번? 10번에 2? 네. 자, 좋아요. 네. 네. 지금 봐. 봐봐. 자, 좀 크게 볼게요. 여기 봤더니, 자, could have been이 쓰여 있잖아. 그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그, 뭐야. 가정법을 다시 한번 볼 거야. 기본 공식을. 자, 가정법의 기본 공식을 다시 쓰고, 오늘 가정법이 완료가 되면 또 몇 달 뒤에 보게 되니까 잘 보세요. if,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들어가는 동사의 유형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했었죠. 자, 여기가 현재 동사가 들어가면 여기는 조동사의 현재형이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쓰이고, 여기가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여기에 head 플러스 pp가 들어가면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간다 이거죠. 기본적인 패턴을 다 시켜놓고 시작해 봅시다. 봤더니 자, 이거 3번이라고 했나요? 3번? 2번. 자, 2번 봤더니 if the Brian's flight hadn't been cancelled. 이게 됐지? hadn't been cancelled. 여기 뭐 있어? had pp가 쓰여 있으니까 여기에 had pp가 쓰여 있는 이 파트일 텐데, 맞나?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겼는데 하나 더 있었지? 여기에 had pp가 쓰여 있는데 뭐가 쓰일 수 있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다고 그랬고, 자, 이렇게 쓰이게 되면 위에 거랑 차이점은 뭐라고? 이것을 혼합이라고 했고, 과거에 뭐뭐 했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랬고, 이렇게 쓰일 때는 요 뒤에 현재를 나타내 주는 표현들이 있어 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야. 브라이언의 비행기가 취소가 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이런 뜻이고, 그 뒤에를 봤더니 아, 이쁘게도 뭐가 있어? 나오가 있는 걸로 봐서, 그지? 지금이잖아? 그는 아마 지금쯤 그의 친구와 웃고 있을 거야 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겠다. 됐나? 자, 다음. 22 A번.
B번. 2호요. 2호. 2번을 봤더니 he smells bad as if he does not take a shower. 야, 걔 냄새 아주 개쩔어 지금. 안 씻었나 봐. 이런 말이지? 봐봐. 여기서 좀 공부한 것 중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I, wish가 있고 as if가 있다고 그랬지. as if, 그지? 자, 똑같이 동사를 쓸 때 이 동사가 어떤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이 쓰이면 요 자리에 과거 동사나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이면 뭐로 해석된다고? 현재로 해석이 되는 거고, 요 라인이 쓰이게 되면 head pp나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과거로 해석이 된다. 오케이? 자, 봤더니 야, 그 냄새가 별로 안 좋아. 샤워 안 한 것처럼 보여.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제 does가 아니라 뭘 해야겠어? as if 다음에 샤워를 안 한 것처럼, 안 한 것처럼 냄새가 나빠. 현재잖아, 현재. 그지? 현재 시를 쓰고 싶으면 뭐로 쓰라고? 과거 동사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did not. 이렇게 쓰면 됩니다. 4번? 5번. 5번. 자, he talks as if he had read books. In fact, 봐봐. 그는 마치 과거에 책을 읽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는, 자, 봐봐. 앞에 뭐가 있었어? as if 다음에 had read가 쓰여있었지. had read. had read니까 얘 뭐야, 지금? 과거 시제인 거네. 과거 시제. 그지? 이 파트가 과거잖아.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니까, 얘는 지금 뭐야? 과거의 책을 읽었다고 말했으니까 뭐 이렇게 바꿔줘야 돼? 역시 과거 시제. 읽지 않았다. 근데 조동사 뭐라 했었던데요? 어? 아, 자 봐. 앞에는 봐봐. 앞에는 여기 보면은 얘는 as if가 있잖아? as if가 있으면 얘는 가정법이지. 가정법일 때는 저 규칙을 지키면 되는데 in fact는 가정법이 아니네, 그지? 그러니까 원래 시제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과거니까 과거로 did. 자, 또 10번. 10번에 1번. 이게 근데 for를 두 번 쓸 수가 없지 않나요? Who? For? 아니, 이게 for이 답지를 보니까 두 개인데 이게 말이 돼요? 어? 맞네. 답이 틀린 거야. 그죠? if 1로 not for지? 네. if 1로 not for. 오류. 맞아. 그 다음 A번. 5번. 어? 5번? 3번, 5번. 같이 봅시다. 3번, 5번. 자, 봤더니 만약 그때 당시에 스티브가 의사의 조언을 따라 썼다면 과거. 그지? 그는 지금 살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야? 섞어달라는 얘기지? 오케이? 섞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치는 거지, 이거. If Steve had followed his advice at that time, he would be alive.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오케이? 됐나? 그 다음 3번하고 몇 번? 5번. 5번. 자, but for the internet, we cannot connect one another up to when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버퍼도 배웠지. 버퍼랑 동역어가 뭐라고, 얘들아? 그치, 뭐 그것도 있잖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 한 두 사람 빼놓고 다 모르는 모양이네. Without. Without. 자, 봐봐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뜻이 뭐라고? 도윤아? 그, 뭐뭐가
그렇지. 뭐뭐가 없다면 그러면 혜민아 이 뒤에는 뭐가 쓰인다고? 다음 인사 뭐가 쓰인다고? 어? 어떤 동사? 자 위가 과거 동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이 쓰이는 거고 자 여기서 if가 생략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도치가 일어나서 뭐가 된다고? were in not for가 되고 얘랑 뭐 같다고? but for랑 같고 심지어 얘가 뭐랑 같다고? without과 같다 그치? 근데 이 버전이 또 있다고 그랬지 이 버전이 또 뭐가 있었어? if, it, 그렇지 had, not been for 좋아요 어? 이렇게 된다 자 이제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자, buffered 인터넷. 인터넷이 없었다면이야. 없었다면. 그지? 없었다면이니까 얘는 뭐야? 아, 없다면이 아니라 뭐야? 얘기했다. 그지? 뭐뭐가 없었다면을 쓴 거다. 그지? 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니? 그래야지 이 뒤에가 뭐가 쓰이겠어, 이제? 여기 had pp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have 플러스 pp를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야? 얘가 잘못된 거겠다. 그지? 그래서 could not have pp를 써야겠다. 됐나? 어? 뒤에도 있어? 자, 인터넷이 없었다면 우리는 could not have contacted one another. 이거는 상관없어, 이거 뒤에는. 우리가 다른 도시에 살았을 때 얘는 뭐야? 웬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뭔가 가정법이 아닌 거야. 오케이? 얘는 건드리면 안 되고 앞에 것만 건드린다. 다 이해됐을 것 같고 이. 그다음 내신 대비 첫 페이지 4번 가자. 자,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거.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겠니? 자, if니까. 자, 동사에다 밑줄 그으면 되겠다. 그치? 동사에다가 다 밑줄 그으면 되겠다. 자, 여기가 had고, 여기는 would call이고. had studied고, 여기는 would have passed고. 여기는 one이고, 여기는 would buy이고. rich고, 여기가 will boil이고. 그 다음에, had not been이고 여기는 would have died고 자 일단 형태만 가지고 풀 수 있는지 보자 이거야 아하 좀 설명을 해야겠다 얘는 형태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자 계속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려고 지금 계속 같은 것만 쓰고 있냐면 암기를 싫어하니까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를 한 100번, 200번, 300번씩 쓰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여기가 현재 동사가 들어가면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여기가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여기에 head 플러스 pp가 들어가면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간다고 배웠죠? 이제 의미를 좀 알기 시작해야 된다, 의미. 이제 과정법이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얘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되겠잖아, 그지? 그리고 얘도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말했잖아 그지 됐나?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세트로 외우는 것 뿐인데 사실은 가정법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그 복잡한 것 중에 하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 이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해석이 똑같은데 뭐라고 얘는? 가능성이 있고 얘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요 첫 번째 있지, 요 현재가 쓰이는 요 표현, 이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가정법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건절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법은 이 두 개야, 이 두 개. 얘만 가정법이고 얘는 가정을 하는 게 아니야. 가정을 하는 게 아니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정이라는 거는 가능성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답이 뭐다? 다 똑같이 다 맞는데도 답은 4번이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그녀의 폰넘버를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지? 지금 실제로는 뭐야? 모른다는 거야. 가능성이 없는 거야. 오케이? 얘는 if water reaches 100 degrees, 물이 100도씨에 도달한다면 얘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물이 끓어요. 이런 뜻인 거야. 자, 그 다음 몇 번? 10번? 9번. 의미가 같은 거. 자, 읽고 한번 해석시켜 볼게요. 혜민이가 이거 박스에 있는 거 읽고 한번 해석해 보자. 네, 읽어 봐요. 우리 영어 발음 좀 감상해 봅시다. 어머머, 어머머. 어디 저 전라도에서 올라왔어? 전라. 자, 우리 은혜, 은하, 은혜야, 응? 읽어봐. 영어로 읽어봐. 오, 발음 좋은데? 오, 우리 도윤이 한번 읽어, 도윤이. 오, 영유 출신. 아, 그래. 아, 미안. 쏘리. 자, 봐봐요. 자, 해석해 봅시다. 해석 이제. 해석. 자, 인사 해석해 봐. 어, 승진될 수 있다.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에 늦지 않으면 승진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뭐가 있어? 여기가 과거 동사가 있으니까 요게 지금 뭐야?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형 썼잖아. 그지? 얘는 가정인 거야. 가정. 실제로 이 새끼 지각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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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지? 그래서 승진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찾으면 되겠지요. 오케이? 해석을 뭐예요? 형태는 과거지만 해석은 뭘 한다고요? 해석은 현재인 놈이에요. 그지? 그 밑에 거 봐봐요. 이 새끼 이제 시제부터 봐. 아, 이 새끼. 현재 맞네. 그지? 여긴 다 if가 없으니까 가정법이 아닌 거야. 봤더니 이제 과거 쓰여있네. 으아, 나가리. 과거 쓰여있네. 나가리. 오케이. 일단 후보는 1번이야. 봤더니. 자. 뭐야? 2, 3, 4번은 싹 다 과거가 쓰여있으니까 안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5번이야. 형태적으로. 오케이. 봤더니. 그는 항상 늦기 때문에 그는 승진될 수 없어. 이게 맞는 건지. 그는 항상 늦기 때문에 그는 승진돼.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 1번이겠다. 그지? 그 다음. 10번. Always shark the same well. 해석, 서현이, 고! 너 노래 못 부르니? 응? 너 실제로 노래 못 불러? 응. 아, 진짜? 잘 부르고 생겼는데? 노래방 가수인 것 같고, 노래방 가수 같고. 다 노래 잘 부를 것 같아. 또 노래방, 트라우마. 자. 여봐, 코드 싱이 들어있지? 조동사의 과거형. 요즘 애들 노래 너무 잘 부르는 것 같아. 어제도 걔네들, 가수들. 자, 조동사의 과거형 나왔잖아.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뭐겠어? 실제로는 이 새끼의 실제 해석은 현재인 거야, 현재. 근데 과정이니까 뭐야? 얘는 노래를 잘해, 못해?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I am sorry. I am sorry부터 시작했지. I was 안 되겠지. wished가 아니잖아. wish잖아, wish.
위시드가 아니지. 위시드가 아니니까 역시 I was 들어가는 거 다 빼버려. 오케이? 아, 유감이다. 실제로 뭐 한다고? 얘 노래 잘해 못해? 못해. 낯이 없어. 어, 이 새끼는 아니야. 왜? 얘는 쿠드잖아. 캔이 아니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다. 됐나? 자, 그 다음 몇 번 할까나? 14번. 14번 할까나? 어디서 14번? 여기 있지롱? 왜 자꾸? 왜? 혜민아 읽어. 왜? 네가 좋아서 그렇다. 왜? 네. 어. 네. 자, 어, 좋아요. 아, 그 프로시에이션이에요. 셋. 자. 서현이 한번 해보자, 서현. 네. 한번 해봐. 아, 빨리 해봐, 그냥. 어. 토마토? 토마토, 이 새끼야? 토론토, 마 토론토. 토마토란 나라가 어딨어, 엄마. 일단, 토론토가 어딨어? 캐나다. 어, 그렇지. 그 단풍국. 그치? Jeff left Toronto yesterday.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도윤아? 어, 갑자기 기침이 나는 거야? 어, 토론토, 자, 토론토에 간 거야? 토론토를 떠난 거야? 떠난 거죠. 아, 토론토를 떠난 거야? 네. 토론토로 간 거야? 떠난 거죠. 자, 봐봐. 아니, 떠나? 리브 다음에, 리브 다음에 여기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를 떠나다가 돼. 근데, 리브 다음에 여기 for를 쓰잖아? 그러면, 이 명사를 향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지. 전치사 for 하나 때문에 의미가 바뀌는 건 father. 어. 그래서 닥쳐. 자, 제프는 어제 토론토로 갔어. I'm sorry he left. 그거 들어서 유감이다. I wish before he left. 나 그 새끼가 떠나기 전에 빈칸했으면 좋을 텐데, 그지? 그 새끼가 떠난 거 시제가 뭐야? 과거다, 그지? 이 새끼는 가정법이 아니라고, 그지? 요 새끼가 가정법이야. 그럼 떠나기 전에 한국말로 뭐 했으면 좋았겠냐? 만났으면. 만났으면, 그렇지. 만났으면. 그럼 요게 뭐가 들었어? 만, 낫, 쓰, 면이니까 요 자리에는 과거 시제가 쓰여야겠다, 그지? 네. 가정법에 과거 시제 쓴다는 얘기는 뭘 쓴다고? 아니, 헤드, 피피나?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쓰인다고. 한 두 번 더 얘기하면 한 50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돼. 어, 일단 후보. 안 돼. 안 돼. 어? 그러면 2번하고 5번이 후보야. 아, 얘는 해석상 문제네. 봐. 그가 떠나기 전에 내가 그를 만났다면 좋을 거잖아, 그지? 우드가 들어면 뭐가 있어? 우드의 PP? 만날 거라면. 그지? 만날 거라면. 얘는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2번. 의미상 안 돼. 형태적으로는 됩니다, 형태적으로는. 됐나요? 그 다음. 몇 번? 몇 번? 24번? 20번. 자, 이거 그냥 써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if가 있고요. 아, 근데 있잖아요. 이 새끼가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if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안 된 거예요? 그럼, 네. 네. 자, 그러면 얘는 C로부터 시작하네, C, 그지? 그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맞아, 그게. 아니, 왜냐면요, 다시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대문자로 바꾸면 되잖아. 아, 그냥 막 대문자로 막 바꿔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막 바꿔요? 네. 그래요, 그럼 니 멋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고, 영어에서는 첫 번째 그 시작할 때만 대문자로 시작하잖아, 그지? 여기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보다
얘부터다. 그렇지? 그러면 are ordered not. 됐죠? I would not. 그 다음에 자, would가 조동사니까 뒤에 뭘 쓰겠냐? 동사원형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 동사원형이 아니네? 네. 그 새끼 뭐야? Would be worried. 됐어? 됐니? 됐니? 그러니까 C 다음에 B가 나 E가 나오고 그 다음에 if. 그러니까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if C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D가 나오고 그 다음 B겠다. C, E, A, D, B가 답이다. 됐나? 네. 없다고? 없는데. 없어요. A가 맞다니까요. A 된다니까요. 아 진짜? 네. 너 뭐야? 이게 안 된다네. 진짜? 엄마? 야 이거 순서 바꿔야 되는 거? C 맞아요. A, D, B, C야? C야? A, D, B. A, D, B, C. 어 답 2번이네? 답 2번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될 것 같아. 자, 됐어? 어. 그 다음. 그 다음 또, 24번. 24번 갑시다. 자, 읽고, 자. 누구 시켜볼까, 이번에 읽는 거. 가자, 도윤아! 영어 읽어봐. 어, 읽어봐. 어디를 읽어요? 박스요. Jane. 좋아. 해석은 소정이가. 얼마냐? 우리가 도착했었다면. 좋아요. 그 2분 일찍. 좋아요. 우리는 잡았을 텐데. 어. 잘했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head pp가 돼 있고 여기는 조동사의 have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쓰여 있잖아. 그지? 네. 그럼 실제로 얘의 시제는 무슨 시제라고? 햄이나? 현재라고? 네. 과거라고? 자, 과거. 그래서 지금 실제 지금 as를 썼으니까 가정법이 더 이상 아니잖아? We did not arrive 2 minutes earlier. 우리가 2분 일찍 도착을 못했기 때문에. 야, 우리 기차 탔어, 못 탔어? 못 탔지? 그러면, 여기다가 더. 트레인 쓸 거야. 우리 혜민이랑 같이 할 거야. 혜민이 여기 뭘 쓰면 되겠니? couldn't. couldn't. 어, 어, 그거 couldn't cat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쓰지 않아도 어떻게 쓰면 돼? 잠깐만. 예, didn't로 써도 되는 거야. 그렇지? 네네.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벌써 다시. 네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애기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진짜. 근데 양말 내가 미안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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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아 눈이 안 보여 잠깐만. 어디? 자 여기? 어? 위인데? 아니요 여기요. 어. 어디? 4번 봐봐 4번. 난 너무 즐거워요, 사실. 너희들 볼 때마다 너무 즐겁게. 슬리퍼를 달라고? 이게 왜 내 책상 위에 있을까? 아, 잠깐만. 누가 지금, 야, 누가 지금 어떻게 웃으면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니, 야, 어떻게 웃으면. 숨을 안 쉬어? 웃으면 숨을 안 쉬니? 자, 몇 번? 봐봐. 4번. Without teamwork, we won't have won the game.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봐봐. 팀워크가 없었다면 우리는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을 건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써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 won't는 뭐의 약자인 거야? will not의 약자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would은 do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자, 됐나? 자, 조금씩.